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전쟁기념관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릴 홍편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 바로 펜 대신 총을 들 수밖에 없었던 학도병 학도의용군 이야기입니다. 그럼 학도의용군 이야기 속으로 빠져봅시다. 내 나이 15살 중학교 2학년이었던 1950년 평화로웠던 일상은 갑자기 일어난 6.25 전쟁으로 깨져버렸습니다. 같은 동네 형이 나라를 위해 군대에 간다고 하길래 저도 함께 지원하겠다고 하였지요. 그때 저는 내 가족을 지키려면 먼저 내 나라부터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말은 어허 나이가 너무 어려 얼른 집으로 돌아가 라는 말뿐이었지요. 그때 저는 나이를 속여서 군대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17살입니다. 호적이 잘못되어 원래 생일은 2년이 빠릅니다. 꼭 가고 싶습니다! 라는 거짓말과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겨우겨우 입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결지로 갔더니 육군본부에서 나온 트럭이 있었고 저는 트럭을 타고 낙동강 최후방어선인 포항으로 향했습니다. 포항에 도착한 우리 학도용군이 받은 무기라고는 총 한 자루와 서너 발 정도의 총알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총으로 제대로 된 훈련은커녕 겨우 쏘는 법만 익혔더랬지요. 아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죽기를 갖고 함께 싸우자! 라고 외치는 동기들 덕분에 북한군과 싸울 용기가 생겼습니다. 1950년 8월 11일 북한군은 부산을 점령하기 위해 태백산맥 줄기를 따라 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포항을 지날 수밖에 없었지요. 포항 여중에 있던 학도병은 저를 포함해서 71명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총알은 겨우 250발. 너무 두려웠지만 우리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생각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습니다. 총이 뜨거워질 때까지 쏘다가 총알이 다 떨어지면 칼을 달고 몸을 날려 싸웠지요. 그렇게 우린 11시간 동안 포항을 지켜냈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11시간 동안 피난민들은 안전하게 피난길에 오를 수 있었고 국군 3사단과 미군은 반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지요. 우리의 용기와 죽음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내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나의 소중한 전우 71명 중 47명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6.25 전쟁 당시 전투 현장으로 달려간 학도의용군은 약 5만 명. 후방에서 선무공작작전에 참여했던 학도의용군은 25만여 명. 군번도 계급도 없이 전투에 참전했던 죽어서도 누군지 알 수 없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학도의용군입니다. 군번도 계급도 없이 오직 나라를 구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목숨을 바쳤던 학도의용군들에게 이 홍변사는 경의를 교합니다. 전쟁기념관 6.25 전쟁실에는 포항여중 전투에 참전했다가 세상을 떠난 서울 동성중학교 3학년생 이우군님의 편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학도의용군의 마음을 느껴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다음에도 이 홍변사가 흥미로운 전쟁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모자라 보여. 아! 그리고 전쟁기념관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